안녕하십니까. 정국입니다. 자,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? 그 양요는 아니고요. 방금 좀 전에 이제 공연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가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더라고요. 근데 지금 회사 그 라이브 방송용 카메라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짧게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드디어 한국에서 2년 반 체감 23년 한국에서 드디어 공연을 했습니다. 야, 하게 되냐 또. 아이고, 오늘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너무 행복했어요. 너무 행복했고, 약간 진짜 딱그 고향에 온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. 되게 즐거웠어요. 아, 또 이, 그 한국 하면은 그 떼창과 그 함성의 그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못 들었죠. 그래서 진짜 어려웠어요, 오늘 공연이. 다 좋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. 어려웠고, 그렇다고 막 어려워서 막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막잘못 즐겼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뭐 비대면 콘서트는 해보긴 했잖아요. 그때는 뭐 녹화하는 마음으로 그 온라인으로 보셨을 테니까 카메라 앞에서 탁 깔끔하게 보여주면 됐었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아미가 있는데 그 함성이 없어. 그리고 그 몸도 막 크게 쓰지 뭐 일어나지도 못해.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웠어요.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좀더 오버를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무대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 함성도 못 지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을 테니까 내가 진짜 온 힘을 쏟아 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, 와, 이게 막상 또이 실제로 겪으니까 제가 예상한 느낌이랑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. 겪어봐야 안다고 이게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나? 즐거우셨을까?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. 무대 하면서도 그렇고 끝나서도 그렇고.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도 있어요.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으니까. 오늘 저희는 되게 행복했거든요.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좀 재밌었나요? 즐거우셨나요? 행복하셨나요? 그랬으면 좋겠어요. 이런 그이 실전 같은 리허설을 했으면 좀더 잘했을 텐데 너무 이 상황이 초면이다 보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. 아이고 원래 여기 댓글이 이렇게 막 올라와야 되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또 웃긴 해요. 아무튼 또 새로운 챌린지였네요. 그래도 다치지 않고 또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, 벌써 지금 약간 감정이 되게 뒤죽박죽해요. 아유, 그립다. 벌써 그 순간이 그립고.
또 전에 여러분들이 질려주셨던 함성도 그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을 거예요. 저희도 몸에 움직이면서 열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이랑 막 이런 데만 막 춥더라고요. 식으니까 또 춥고. 그래서 오늘 그래도 아미분들이 좀 따시게 입고 온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고, 12일, 13일 오시는 우리 아미러분들은 옷을 꽤 껴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워서 벗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좀 껴입고 오시고, 장갑 꼭 끼시고, 그리고 핫팩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비도 온다는 그 말이 있으니까, 오는지 안 오는지는 저 모르겠는데, 우비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추울 거예요. 그러니까 꼭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이 답답한 마음을, 아니, 답답하지 않았어요. 오늘 너무 행복했는데, 그냥 뭔가 좀 공연을 하면서도, 공연하면서 이 쌓인 이 응어리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여러분들도 답답한 게 있듯이 저희도 이제 되게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, 그리고 궁금한 것도 있어가지고, 정말로 즐거웠던 게 맞냐? 안 보이니까, 마스크 끼고 표정이 안 보이고 목소리도 안 들리니까 이거 모르겠으니까, 그러면서 그이 궁금함을 좀, 아니 뭐라고 해야 돼? 아 모르겠다. 지금 말도 정리가 안 됐는데. 아직 씻지도 못했는데 이제 씻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반신욕 좀 하고, 또 내일 저그또 운동해야 돼서 체력 길러야죠. 그래야 무대 위에서 또 하죠.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만날 날을 위해서 또 열심히 수련하고 있겠습니다. 아무튼 12일, 13일에 또 봐요. 그리고 오늘 와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, 온라인에서 시청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,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. 아,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때, 지금 약간 비몽사몽해가지고 좀 졸린데, 제가 지금 말을 맞게 한게 맞나? 말 주변도 딱히 없어가지고. 아무튼 제 진심이, 진심이랄 게 있었, 아, 진심, 뭐야. 아니, 모르겠다. 아이고. 여러분들, 굿나잇. 좋은 밤 되세요.